이게 아니고 여기 조명이 너무 세서 여러분도 안 보이고 뭐도 안 보였어요. 그래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릴게요. 언니 사랑해요. 제가도 사랑해요. 우리 둘다 그만.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러 온다고 또 이렇게 분홍색으로 입고 왔습니다. 예쁘다! 괜찮아요? 네! 잠시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보러 온다고 작은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. 감사합니다. 제가 볼 거 아니에요. 아, 혹시 저별이라는 노래 아시나요? 그 노래 사인 CD예요. 팔지 않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오직 저에게 선택받은 저만 이 CD를 가질 수 있다고. 뭔지 알죠? 혹시 저 위험 상황이 계신가요? 너무 보고 싶은데. 아, 안녕하세요.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떤 분께 드릴 것이냐. 어떤 분께 드릴까요? 노래하면서 보면 알 수 있어요.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뭔지 알아요? 모르시나요? 죄송합니다. 그냥 진짜 열심히 따라 부르고 가사를 꼭 꼬박꼬박 다 외워야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호흡들을 알 수 있어요. 그렇죠? 저도 노래를 하면서 계속 부를 거지만 여기 이제 또 저희 매니저 오빠께서 뒤에서 같이 이렇게 찾아주실 거예요. 그래서 그 한 분을 제가 직접 제가 찾아가겠습니다. 찾아가요. 그리고 같이 단독이 셀카도 한번 찍고 그러면 이 시즌을 안녕하세요. 이 조명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여요. 아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 곡을 할 건데 두 번째 곡은 언더워터라는 곡이에요. 이 곡은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. 언제? 뭐라고요?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건지 해주시면 돼요. 알겠죠?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알려도 신냐고 또 말을 걸지 두 글자만 해주면 돼요. 알겠죠 여러분? 네. 알겠습니다. 바로 가겠습니다. 따라따라따라
내가 사라졌다 이 밤에 이 밤을 삼아야 그만큼 묶어지는 안에 술 마시고 늦은 밤에 전화를 짜네 거기나 사라졌다 이 누군가 왜 진정한 맛을 보는 거지 내가 미친다고 또 말을 걸지 사는 문제들은 내게 먼지 내가 잠을 찾은 건지 난 물속으로 가는지 함께 Oh, my God.